시작합니다. 파괴몬 파트 3. 파괴몬 마지막이죠. 아가 모니터를 모르겠네요. 나 이 시간에 알람이 울릴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 자. 저번 시간에 아포칼립스 얼어붙은 그 우바구까지 봤죠? 전격 방사부터 보면 되네요. 저건 여기까지인데 어깨 맞네. 잘 됐네요. 전격 방사 전격팔 줄기를 내뿜어 생명력이 75의 피해를 주고 그 절반의 피해를 준다. 초당 데미지네. 방사. 느리게 움직이는 구체가 생겨나 생명력과 매직카에 139의 피해를 준다. 전격 보주. 약간 느리게 데미지 넣는 거고요. 아마 하나를 소환하면은 두 번째 게 소환이 안 되겠죠. 연속으로 이렇게 소환이 안 되겠죠. 기존의 마법들처럼. 전격의 회오리. 회오리 감자 먹고 싶다. 진격 전격팔 주위로 뻗어나가는 생명력과 매직카에 101의 피해를 준다. 주위로 방사 형식으로 뻗어나가는 것 같고 가장자리에 있는 자들은 두 배의 피해를 입는다. 근접하면은 더 세진다. 정적의 도움. 자, 위치 전격 구체를 소환하며 생명력과 매직카에 초당 63의 피해를 주고 세미력에 63의 피해를 주고 그 절반의 피해를 매직카에게 준다. 전력을 낮춘다. 봄. 지옥불 집중 시전을 하면 화염과 동조하여 15초간 불시화살이 장착된다. 그거네. 아 달인 그거네요. 달인 그게 아니라 달인 해옥마법의 그 언데드 쪽 계열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써봐야 알겠어. 너무 이게 가치를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눈배기 폭풍 얼음 파편들이 몰아치며 세미력의 시구리가 151의 피해를 준다. 토네이도 지정한 위치에 거대한 회오리 바람을 소환합니다. 직접 사격당한 대상에게 빨아 올리고 10초동안 101의 서리 피해를 줍니다. 하늘로 올리는 서리 피해 데미지 폭격 지속적인 폭발성 불길을 내뿜어 초당 126의 피해를 준다. 내뿜는다.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초당 피해를 준다. 폭풍 균열 20초 동안 폭풍의 차원을 만들어낸다. 차원문이 두 개 활성화되며 차원문에 접근하는 모든지 그러니까 양쪽에 만들고 그 사이를 전부 다 해치워버린다. 20초 동안 달인이죠? 달인 마법이 너무 많은데? 혹한의 돌풍 혹한의 바람을 분출하여 생명력과 지구력에 초당 113의 피해를 주며 혹한에 사로잡힌 자들은 서리장이 감소한다. 화산 지정한 위치에 화산 분할을 일으켜 10개의 용암을 뿜어내고 101의 피해를 주며 적을 비틀거리게 만든다. 화염 폭격 24개의 화염구를 폭격하여 화염구 하나당 400의 400이라고? 24개를 하는데? 몇이야 그럼? 8000이야? 일단 갑니다. 지금 난이도가 이번 거 마법이 세니까 전설 난이도에서 실험을 하죠. 전설 거인 정도면 내 좋은 먹이가 될 거야. 내 생각에 전설 거인도 쉽게 잡아. 아 이거 유념하셔야 돼요. 다른 마법 테스트 할 때는 숙련 난이도였고 이번에 전설 난이도입니다. 배율이 한 4배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되지 않으면 내 생각에 효과를 못 봐. 그래도 일단은 그래도 일단 기본에서 해야겠지. 다른 걸 다 숙련으로 했는데 이것만 하면 이것만 약해 보이잖아. 중간에 끊어서 보면은 숙련으로 합니다. 취소. 잘 들으세요. 네, 거소리 한 겁니다. 전격 방사와 전격 보주 먼저 보도록 하죠. 초보마 방사랑 비슷한데? 이건 뭐야? 이게 보주야. 보주가 느리게 날아간다 그랬는데 굉장히 빠르죠? 빠른데? 내가 내 선들 이게 연속도 되는데?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 형식이 아니네. 되게 세네. 공 던지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마법 수준. 간지 안남, 회오리, 정적 도움. 도움은 당연히 양손이겠지? 아니네? 자 갑니다. 분사형 기술과 구체 돔 먼저 쓰죠. 돔을 쓴 다음에 쓰면 저항력이 까진다 그러니까 돔을 쓰고요. 아하 전격 분사 피해네. 이거 쓰고 그 정전기 번개 떨어지면 300 피해 이거 걸면은 번개 막 떨어지는 거네. 이거네 스톤볼이야.
마법이 약간 별론데? 그쵸? 근데 센 건 진짜 세다, 파괴 마법사. 엄청 세졌다. 갇혀있는 거니? 데미지가 그냥 50이 상승해버려. 저항을 감소시키면은 이상해. 이상해. 50 이상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은 이 정도 마법이고요. 파괴 마법 가뭄이 없어. 약간 나는 이제 게임성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펙트 화려한 것도 좋은데. 지옥불과 진능빼기 폭, 진능깨비 폭풍. 진능빼기? 진능깨비.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양손이야 이거? 견습인데? 어썸. 들어가는 게 전부 히트되는 게 아니라 초당으로 데미지가 들어가네요. 지옥불. 뭐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만화소비 안 든다. 아 이렇게? 아 불화살, 강력한 불화살이 나간다고 보면 되네. 불화살보다 훨씬 세야 돼. 근데 견습 등급의 사용량 20인데 불화를 저렇게 쏜다고? 이거 전사도 쓸 수 있는 거네 그럼? 퍽 하나도 안 찍어도 100 정도밖에 안 먹잖아. 너무 사기인데 그러면은? 이거 화염화살 쓸 필요가 없지. 20으로 15초 동안 무한난사인데 불화살 왜 써 그럼? 데미지 훨씬 센데. 이거 좀 과하죠? 선을 넘었죠? 토네이도 실외에서만 가는 폭격. 토네이도가 얼음인게 신기해. 전기같은데 느낌이. 폭격. 자 토네이도 먼저 보죠. 당연하게도 만무스같은 애들 안 띄워주면 되고. 야! 야! 이거 다 썸네일이다. 내일 썸이다. 와, 이거 졸라 멋있다. 달인 마법인데 100밖에 안 먹어? 야 이거다. 대박이다. 이거 뭐야. 아 선딜. 개석인데? 이거 말고 아까 토네이도. 토네이도 개석인데? 토네이도. 이거는 학살각이죠? 이제 너무 괴롭혔으니까 솔리스도 간다. 더러운 제국놈. 더러운 제국놈들 가만 안 둔다. 야, 선딜이 크긴 한데 이건 큰 값어치를 해. 근데 그렇게 크지도 않아. 야, 이 이펙트 실화야? 와, 이건 진짜 역대급인데? 너무 멋있는데? 마법 죽어요? 뒤지기 맞는 거예요? 발사해, 입구에다 막 불 뿌려. 어디서? 잘 가. 시공의 폭풍으로. 아, 이거 약간 범위가 좋네. 야, 이거 들어가도 보이냐? 안쪽에서? 이 처형을 멈추시오! 이 처형을 멈추시오! 야, 쌍토네이도! 야, 이것만 있으면 게임 끝난다. 야, 이거. 이 정도 돼야 제마법사지. 500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 심지어 냉기 마법이야! 네크로맨서 플레이할 때 필살기로 쓰면 되겠다. 야! 여기서 소환되는 거 보소. 아, 시골의 폭풍 정말 최고야. 바닥 폭풍. 바닥 폭풍 뒤로 쏴지긴 하네. 자!
것이 돼지. 야, 이거 네크로맨서 플레이 기대되는구만. 야, 토네이도 진짜 많이 제대로 건졌다. 이거는 대박이다. 폭격, 폭풍의 균열, 차원문 두 개를 소환한다. 화산 돌풍. 화산 돌풍 어딨냐? 이거였나? 아, 이렇게였나? 잠깐만, 내용 기억이 안 나. 아, 정신이 없어. 너무 많으니까. 차원문 두 개 소환한다. 너가 내 밥이야. 알 것 같다. 어, 잠깐, 야. 이거 아니죠. 빨리 와봐. 들어오면은. 야, 이게 뭐냐? 와, 대박. 냉기 마법 너무 멋있는데? 화살도 그렇고. 생각보다 화염 마법이 멋이 없어. 저거는 쓰레기죠? 딱 봐도. 야, 냉기다. 이거 답은 냉기다. 야, 존멋이다, 진짜. 이펙트 보이시나요? 냉기에 너무 힘을 줬어. 다 얼려버리겠어. 야, 냉뽕 좋구요. 아, 냉뽕만 써도 되겠는데, 파괴 마법을 일단 거의 다 봤으니까, 마지막까지 보고, 화, 이거 화산 두 개 보고, 확실하게 정하자. 어느 게 멋있는지. 둘 다 왼손이 안 돼요. 둘 다 오른손만 되면 둘 다 안 되네요. 그리고 둘 다 4등급입니다. 써보자. 자, 우선은 화산. 바닥에다가 한 대를 소환을 해서. 이게 화산이요? 야, 이거랑 토네이도 쓰면 미쳤는데? 하나만 터지는 게 아니잖아. 두 개까지밖에 안 되나 보네. 어, 두 개까지밖에 안 돼. 폭풍도 두 개까지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어, 데미지 굉장히 좋죠? 야, 화산 밟으니까 날아간다. 야, 발밑 조심해라. 드래곤 밑에 깔아놓으면 그냥 삭제네. 역대급 데미지 좋구요. 데미지 하나는 진짜 사상 최강이다. 어, 나한테 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들어옵니다. 어, 데미지 사상 최강이다 지금. 이거는 전설 난이도 메모드도 작살낼 수 있겠다. 아, 근데 이렇게 하진 말고 반대 손을 보고 해야겠죠? 그만 쏴. 좋아. 반대쪽 손은 이제 화염 폭격. 아, 이거군요. 24개를 쏠 수 있으며 시루에서 무려 데미지가 404가 24개예요. 선딜이 그렇게 길지도 않네요. 야, 화염도 장난 없다. 어, 가자. 단일 마법이고 나발이고. 다음 누구? 다음 목표물. 다음 나와. 행운이네. 아, 이거 어썸한걸? 너무 어썸한걸? 폭격이 약간 범위 한정이 있구나. 막 떨어지는 게 아니네. 스톰콜이랑 토네이도 쓰면 진짜 멋있겠다. 안 아프냐? 딱 봐도 저렇게 아파 보이네. 야, 이게 마법이야.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은 마법이 아니었어. 장난이었지. 이것이 마법이요. 화살이 더 낫다. 근데 솔직히 인간이요, 데미지는 저게 세긴 한데 약간 맞추기 어렵네. 느린 애들한테 맞추기 어렵네. 드래곤도 그냥 한 방일 텐데. 야, 너 안 무섭냐? 하늘을 너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마을 사람들이 너무 없다, 야. 이건 아니지.
그리고 화살은 지금 봤다시피 적대하는 애들이 안 맞죠. 아, 같은 편인 적대가 아닌 애들이 안 맞죠. 이게 보이죠? 반면 폭격은 데미지도 어썸하고 다 쳐맞죠? 네, 나 이거 박기야. 사라져? 사라져, 다 사라져. 왜 이렇게 적냐? 사라져! 토네도도 이쪽이 손이네. 컨셉이 있나보다. 오른손으로는 강력한 마법을 써야 되고 왼손으로는 약간 보조개통을 쏘는 그런 것 같아. 야, 이거지. 이것이 파괴 마법이다. 이것이 파괴 마법이다. 이것이 파괴 마법이다. 야, 썸네일 두 장을 잡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파괴 마법 파트는 완료됐습니다. 자, 그럼 환영 마법으로 가죠. 뿅.